이 정해 주자. 그다음 신청을 신청. 왜냐하면 그것도 다 아픈 사, 그다 독일국의 35년의 역사가 들어있는데 맨날 강씨 김씨 출석번호 12번 걔네들이 집어내면서 짜증내더라고. 맨날 한번 우리나 그래? 그래 그것도 고정관념이다. 잘못됐네. 신청해봐라. 근데 신청해봐라고 대박이 났어. 애들이 그냥 가는 일이 확실히 줄어들었어. 얘네들이 왜 그, 가만히 들었을까? 그러니까 20인데 애당초 신청을 할때 누구랑 신청했을까요? 어떤 아이랑 신청했을까? 같은, 친한 친구하고 같이 집에 가라 했더라고, 신청.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가면 엄청나게 미안한 일이 발생해. 그래서 애들이 보통 자기가 먼저 갔 전에 까먹고 그러면 그 다음날 너 가. 내가. 근데 어떻게 교실 정문을 다 하느냐? 그것을 해결하는 게 바로 미니 빗자루. 미니 빗자루를 다 사줘야 되는데, 학급비로. 그게 미니 빗자루 다이소 가면 1,000원으로. 미리 사, 스물 몇 개를 사서 이 네임펜을 써서 여기다 달아줘. 자기 책상에서 책임져. 주번은 뭐만 해. 걸레지만 주고. 앞뒤. 이렇게 학사력을 내가 이렇게 교실에서 붙여놓고 받았는데 문제가 5월에 수련회들은 나한테 딱 그 주부터 신청한 거야. 아, 아깝다. 그 제일 안 하는 데가 정기고사 때. 공부를 하든 안 하든 정기고사 부담스러운 거야. 그때 일찍 끝났는데 청소가 짜증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동료 평가 4대 하루에 0.1점씩 더해줬어요. 시험 해주고 또 시험 들은 주에는 미리 공지해서 시험 정기고사 때라 학생들이 꺼려함에도 불구하고 지원 신청을 하였어요. 이렇게 생활비로 보죠. 그러니까